집메이커가 세렝게티인가요? 아니면은 바깥이 세렝게티인가요? 쉽지 않죠. 집메이커. 김혜의 임은 이답. 진행을 맡고 있는 김니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또 왔습니다. 네, 콘서트 기획본부 고주영입니다. 오늘 되게 특별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. 이거 되게 우리 보이시나요? 슈퍼쇼. 많이 교복이시더라고요. 네, 잘 만들었습니다. 진짜 스텝티. 네. 슈퍼쇼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. 이 스텝티. 짜르라님께서 공연 기획이나 연출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. 일반 4년제 대학에는 공연 기획학과 이런 게 없는데 어느 과를 나오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? 저희 팀 내 이제 과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. 실제로 전공자가 있는지 팀 기준 이제 9명 기준을 했을 때 한 명 빼고 다 비전공자였거든요. 저도 비전공자고 네. 의지나 이제 역량이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.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열정, 그리고 사회생활 적응하는 능력. 혹시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어떤 걸까요? 전편을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, 안 보신 분들은 네, 여기 눌러주시고요. 모르는 사람과 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적응력이 또 필요해요. 이제 가끔 내성적인 분들은 이제 말 한마디 거는 것, 뭐 전화하는 것도 되게 부담을 느끼시다 보니까 네, 좀 시원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, 생각합니다. 네, 서윤님이 네, 질문해 주셨습니다. 공연 기획 분야 팀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요?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공연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꼼꼼한 성격이신 분이 일단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.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오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좋으신 분이 오면 네, 좋을 것 같고요. 체력이나 네, 정신력 이 네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문서 작업 능력. 네. PPT랑 엑셀은 꼭 네, 할 줄 안다. 뭐 엑셀 할 줄 안다. 이거 아니에요. 네. PPT 번호 할 거 오지 마세요. 번호는 안 돼요. 네. 엑셀 그냥 뭐 숫자 계산으로 쓰 이거 아닙니다. 문서를 만들 수 있다. 네. 그리고 PPT로는 아 진짜 깔끔하게 네, 잘 보이는. 네.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트웍, 포스터 관련 이제 제작물 디자인 이런 것도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 작가님들께서 보컬리트로 잘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저희도 급하다 보니까 일러스트랑 포토샵은 네, 잘할 줄 아시면 네, 정말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같은 분야의 경력, 공연이 돌아가는 한 파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의 흐름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은 좀 더 네, 가산점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뭐 진짜 아무리 체크를 해도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일단 해결을 할 것인가, 그런 순발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도 네,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, 바로 생각나는 이제 일화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제 저희가 동방신기 콘서트를 진행했을 때 이제 메르스가 이제 겹쳐서 이제 전염이 되거나 혹시나 이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제 공연 방역이라든지 스태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과정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좋은 선례로 남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도 사실 이미 해왔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더 발전시켜서 준비하려고 네,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함께 하신 소감 혹시 있으세요? 네, 해외 공연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콘서트 특히 이 팀이 해외 공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네, 이 팀에서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